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윤리, 우리가 예전에 뭐 학교에서 배웠던 윤리, 도덕이라는 과목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정서적인 이런 부분이 붕괴가 되어버려요. 과연 이걸 누가 노리고 있었냐. 정말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도록 그냥 짐승처럼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게 이 교육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계속 저는 궁극적으로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국가재건, 5.16의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내세웠던 가치, 국가를 재건해야 된다. 물론 그 당시가 국가재건의 1일 국가재건이었다면 지금은 제2의 국가재건, 국가의 어떤 틀이 바로 고장나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곳을 개관하고 만들고 새로 리모델링, 물론 새로 짓는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국가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범주 안에 두 번째가 법이문입니다. 법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서 뽑았던 대통령은 하야 파면한다는 뭐 법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논리로 대통령을 그냥 탄핵시켜버리는 이 법이 무질서한 이 나라. 그러니까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국가재건 아래 두 번째가 헌법의 가치를 바로 정립을 해야 되고 거기 범주 안에는 뭐 또 선관위의 부분, 뭐 선관위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 내부부 소관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고요. 평상시에는 그런 인원이 많이 필요치 않고요. 선관위가 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뭐 이런 권한 자체를 이 선관위의 권한 자체를 경찰로 이건 위임을 해야 합니다. 경찰이 받는 그런 조건 중에 선관위가 무슨 조건으로 본인들이 조사를 하고 오라니 가라니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들이 범주가 너무 지났다. 그리고 그 안에 비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지금 주권을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썩어 있기 때문에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걸 아예 해체해서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주장을 하는 부분이 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정상화. 이 역사 왜곡이 심각한.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인권 조례법에 의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인권보다는 그냥 교권, 교사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의 침해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바로 잡기 위해서 교육의 정상. 그러면서 뭐 정교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대한민국 초고령화 시대, 뭐 전 세계에서 고령화하면 거의 1위급에 해당하는 상황.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이 특히 부산이 더더욱 고령화에 많은 급속도로 커져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의 봉사일환으로 최근에는 이제 어르신들 경로잔치 형태로 좀 제가 행사를 좀 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요즘 다문화의 이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도 뭔가 이렇게 교육이 잘못 지금 교육이 시행을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제보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이런
우리 이제 어차피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적은 취득한 결혼으로 이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차피 된 이 사람들, 다문화 이 식구들에게도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그 사회 정치 흐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문화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교육도 한쪽으로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제보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바로 잡으면 어떻게 할까, 그 부분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혼자서 해결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민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은 고민으로 끝내고, 뭐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중에 되면 저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또 알아지고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쪽에 다문화 부분에도 조금 이렇게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함께 일을 찾아보려고 지금 일을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